멸치밥입니다. 아~ 그래서 버섯으로 밥을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밥을 지을 때 버섯이랑 멸치를 같이 넣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자, 밥! 예, 해야죠. 그래서 저는 표고버섯 중에 말린 표고버섯을 썼어요. 특히 오늘 요즘에 그 10월에 이런 햇빛을 듬뿍 받은 말린 표고버섯은요, 오히려 비타민 D의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물에 불려놓고요. 표고버섯은 너무 맛있죠. 건표고는. 이것도 표고 우린물 가지고 또 요리하면 엄청 맛있지 않습니까? 저거 감칠맛이고요. 페트병에다 병에 담아가지고 막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표고 무슨 물 그냥 마신다고요? 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들기름이에요. 네. 그래서 비타민 D는 기름, 아까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기름에 볶아서 요리하면 훨씬 더 흡수가 좋습니다. 자, 들기름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자, 건표고하고 멸치를. 들기름을 살짝 볶다가 이제 밥을 넣네요. 네, 2시간 정도 밥을 불린 다음에요. 살짝 볶아주세요. 살짝 볶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버섯 우린물. 네, 네. 이걸로 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기한 게 먼저 볶다가 물을 넣는 게 이게 또 포인트네요. 예, 그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버섯 물을 또 이용하는 게 이 버섯 향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드는 과정만 봐도. 요즘 날씨 낮에는 좀 괜찮잖아요. 네. 여기 캠핑장 가서 햇빛 받으면서 이거 먹으면 그렇지. 피부와 입으로 다 흡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양념장 만들 때도요. 이 버섯 우린물 쓰면 좋아요. 그래서 버섯 우린물이랑 간장이랑 거의 1:1의 비율로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양념 다 집어넣어갖고 비벼먹으면 버섯 향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안토시아닌의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가지가. 이게 바로 가지입니다. 네. 가지도 들어있어요. 네. 아니, 가지는 항산화 저기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한 반가운 친구가 왔네요, 안토시아닌이. 표고버섯 우린물을 넣었으니 얼마나 감칠맛이 있겠어요. 아, 버섯 우린물에 지금 멸치에 가지에 정말 영양식입니다. 네. 진짜 맛있다. 아, 근데 밥이 향이 정말 좋네요. 네, 그렇죠.